안동에서 어머니 오시나 보구나. 아, 어머니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우, 너무 살가운데요? 왔어, 우리 아들 왔네. 그 뭔데? 어? 뭔데? 반찬. 뭔데? 반찬. 아유, 무거우셨을 텐데, 저거를. 그러니까. 뭔데? 조심히, 아이고, 날이 춥다. 반찬. 뭔데? 반찬. 누구 갖고 오라고? 어? 누구 먹어? 네 먹을 거. 따로. 아... 밥은 먹나? 어? 갖고 오지 말라 했잖아. 네가 오라고 했잖아. 오리고기 해, 오라고 했어. 오리고기 이렇게 무겁나? 아니요, 오리고기 하고. 오리고기만 갖고 올 거야. 또 다른 거 갖고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나가.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지. 이건 뭐하라고, 진짜. 이건 뭐하라고. 아, 저럴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나한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왜? 알았니다. 아, 어머니 약간 좀 무안하셔가지고 계속 머리를.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머니 만날 때 막 반갑게 이렇게 가셨는데, 근데 이렇게 아 이게 뭔데? 이러고. 약간 이렇게 아들들이 네, 다 그래요. 짜증을 내시는데 아 근데 궁금해서요. 왜 그러셨을까 좀 궁금해서. 이게 지금 한 10년 정도 끊이지 않는 싸움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아 좀 그냥 에? 내가 김치만 보내줘. 진짜 다른 거 보내지 말라니까 엄마 이러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강제로 제가 맞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화를 내고 근데 저는 너무 싫어요. 엄마가 저렇게 갖고 오는 게 고생하시니까 네. 계속 스트레스. 이쁘는 만지셨네 엄마. 많은데 딱히 요새 입을 옷이 있잖아 마땅찮아. 호사라고 돈 줬잖아. 호사라고 돈 줬잖아. 저는요. 100만 원 들었어. 그걸 뭐 다 호사시라고. 못해. 효자야. 표현을 잘 못할 뿐. 힘들고 어리니까. 옷을 또 구두 신고 차려입고 오기는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좀 와버렸어. 그러니까 무릎도 안 좋은데 왜 저렇게 무겁게 갖고 왔냐고. 이 속상한 기분. 그래도 원래 온 게 아니야. 이리 우리 올 때 반찬 해가고 뭐 엄마 맨날 가고 어디 그럼 반찬 많다. 반찬 많다. 반찬 많다고 전화하고 말했잖아. 기사님도 음악 저거 할 때 동료 오빠 좀 들으세요. 네. 저랑 똑같아 반응이. 엄마가 제 자랑할 때. 아 나도 얘기 할 얘기가 많아요. 동료 오빠 부탁해요. 진짜. 제발.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나 너무 잘 알아. 제발. 홍보는 내가 할게. 아 얘기합시다. 갑시다. 진짜 좋다. 말이 좋다. 우리가 갈 곳이 여기야. 여기 어딘데? 이번엔 어디죠? 갑니다. 제가 꼭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이래 좋은데 날 데려오나, 엄마를. 미용실인가요? 아, 미용실이셨구나! 어쩐지 오늘 어머니 머리 스타일이 다르신 거예요. 이런 미용실은 처음이시죠, 어머니? 처음이에요. 이야,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 커트 언제 했노? 실세 가서 못 쳤다. 뒤에 새치가 있다. 많다. 신데레네. 신데레야. 은근히 또 표현도 하세요. 네. 엄마가 아들 덕분에 건강하게 생겼네. 이런데 와서 머리도 다 하고. 경기 씨 다시 잘 돼서 좋으시죠? 좋죠.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근데? 데뷔한 지 지금? 그죠? 13년 만에. 집에서 뭐 해먹어? 반찬 보내주신 것들 많아. 그런 거 그냥 먹는 거 반찬 얘기 나왔다. 반찬 진짜 많아요, 집에.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지잖아. 머리가 그날 같아, 그날 먹어도. 왜? 형 왔네. 형 왔나? 엄마. 아이고, 영재야. 아, 친형님? 네. 친형이세요? 예, 예, 친형이. 오, 너무 한 닮으셔가지고 놀랬어요. 영재야. 뭐해?
연기 덕분에 엄마 여기서 머리 간다. 연습하고. 아이고, 머리 잘 출세했네. 그래, 엄마 출세했다. 그자. 무슨 색으로 하는 거야? 몰라.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색. 머리 잘랐어? 어우, 형님은 엄청 잘 되지. 네. 살가우시네요. 유지광이가 머리 잘라야 되는데. 딸 같은 아들이다, 형님이. 오늘 유지광 씨 있잖아. 들어. 유지광? 잘 생겼어? 진짜 잘 생겼어. 연기보다 잘 생겼어? 응. 엄마도 했어. 엄마도 했어? 출연했어? 반찬 보내주신 것들 많아. 그런 거 그냥. 뭐. 형님하고는 대화가 되시네요. 엄마도 했어? 연기 씨는 약간 있어? 일방적인 대화였는데. 집은 살만하나. 피곤해 비노. 피곤해 잠을 잘 못 자가지. 잠깐 눈 붙이자. 전화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네, 네. 너무 너무 졸려서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아 그래요? 네. 마, 그러세요? 원래도 네, 조금 잠 너무 힘들어요. 아하. 수면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아빠 때문에 우린 솔직히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형도 없고 얘도 없고 좀 괜찮았거든요. 아니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아버지 얘기를 왜 자꾸 이제 불편해하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거 저 없어요.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궁금해해요. 근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인데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연기 씨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 인생에 끼쳤던 영향을 본인이 담담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이 지금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어린 연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때 어린 연기는 일단 좀 두렵고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나 자신을 지키려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때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현재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약간 긴장이 되고 각성이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 중요한 공연이 있다든가 아니면 촬영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것이 다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과 나의 뇌에서는 유사한 경험으로 느껴져서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긴장을 이완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 잠도 잘 오고 또 잠을 못 자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분야의 전문의를 만나서 또 의논도 해서 연기 씨의 건강을 지켜나가야지. 그래야 가수도 오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아, 우리 달라. 달라. 다른 사람 됐다. 아유 또 좀 굳이 비교를 또. 누가 아빠는 아빠다. 아빠다. 형님네 댁인가봐요. 지연아. 삼촌도 왔어. 지연. 삼촌도 왔어. 아 귀여워. 아유. 삼촌 왔어.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왔어. 할머니도 왔어. 아이고야! 아이뻐! 아빠 닮았다. 야, 엄마! 삼촌 지한이 삼촌이지. 이거 뭐 정리를 할까? 아, 반찬. 아, 어이구. 이걸 이거. 시골에서 가져온 거야, 이거? 우와! 아이고. 와. 뭐야? 저희 집에서 좀 나눠주세요. 네. 연기야, 멋있겠다. 이거 반찬 봤어? 맞네. 못 봤어. 아니. 아이고. 반찬 해오지 말라니까. 그럴까. 참. 어우, 이거 뭐야? 저녁 시켜 먹자. 뭐 먹을 건데? 엄마, 오늘은 100% 엄마 좋아하는 거 시켜 먹자. 육회도 해야 되는데. 육회도 먹고. 먹자. 아니, 시켜도 먹고. 뭐 한 개 시키고 육회도 먹고 그러지 뭐. 그래. 꼬막도 여기 구도 많은데. 꼬막도 하고 뭐 반찬 하려면 엄마가 또 차려야 되잖아.
그냥 여기 와 여기 온나. 영희 씨는 알았어. 엄마가 요리할 수 있는 일하심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맞아,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지안아, 지안아, 삼촌이랑 케이크 사러 갈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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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엄마, 응? 근데 뭐 이렇게 뭐 시골에서 많이 가져왔어. 에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자 우리 형. 가져간다고 하면 될 텐데 참. 용이 말 떠나면 한 가지 해달라고 하면 14가지 보내. 뭐 엄마가 이렇게 시골에서 가져왔는데 가져가면. 다 성격이 원래 그런 거 뭐 니가 어때? 하루 이틀 겪나. 그래도 엄마 섭섭하지. 섭섭하지 당연히 조금만. 와. 아 최고다. 엄마야. 아유 엄마한테 먼저 물려드리는 거. 연기하니 그거 알아? 팬클럽에서 활동 제일 많이 하는 이벤트 했었거든. 그 1등 내가 있는 거 알아? 이 1등 선물 내가 받았어. 근데 연기야 2등 누가 있는지 알아? 영우 형. 영우 형 대박. 2등 영우 형. 용우 형 얼마나 열심히 한다나. 신경 쓰지 마. 아니 난 신경 안 써. 형도 신경 쓰지 말고. 왜? 공부 활동 열심히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형도 엄마도 뭐 이쪽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왜 내가 혼자 감수해야 될 것들을 왜 우리 가족이 같이 나눠야 되나? 뭐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 그쵸. 맞아.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안 되면 어때?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내가 부담된다고. 왜 부담돼? 내? 왜 내가 부담되는데 왜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진짜 답답하잖아. 저 똑같아. 영기 씨랑 똑같아. 저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이해를 100% 하실 맞아. 거예요. 응.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후원하지 말고. 왜? 저희 막 형이 엄마가 저렇게 자막으로 눈치 이렇게 이렇게 VCR에 나간 게 저는 알아요. 제가 지금 뭐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조금 올라와서 눈치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전부터도 엄마 형은 저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는 해야 제가 그렇게 해야 엄마랑 형을 멈출 수 있어요. 아. 명절 음식은 저희는 이제 사 먹어요. 사 먹거나 엄마 왜 이렇게 공감? 나 뭔지 알아요. 엄마한테 툭 한마디 던져요. 추석 때 엄마 나 튀김 먹고 싶다. 이 한마디에 튀김 15인분 20인분. 근데 추석이면 아직 시원할 때가 아니에요. 튀김 15인분을 튀게 둘이 땀을 흘리는데 화딱지가 제가 그래서 튀김 다음부터 사서 먹어하고 저는 안 먹고 나가버렸어요. 진짜 좋은 아들.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는 튀김도 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정을 보면 강성진 씨부터 하영 뭐 저 이 네 사람은 너무나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고 아무도 지고 싶지 않고 양보하고 싶지 않으신 네, 분이 저도 있는 것 같아. 저도 지금 계속 편들고 싶은데 이거 말해봤자 계속 돈이 돈을 돈이 돈이니까 이거 마지막은 또 우리 박사님 네. 나와 계시니까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소리 좀 필요합니다. 네. 이 두 분은요 반찬이라는 어떠한 표면으로 드러난 단어 그 밑에 각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반찬을 계속 하실 태세예요. 어머니 영기 씨 아들 건강 걱정되시죠?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정성스럽게 좋은 재료로 손수 조미료 많이 안 넣고 어머니 만드시죠. 그런데 영기 씨가 해달라는 것 이상의 음식은 이분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 물론 어머니는 사랑을 주셨지만 이분은 스트레스랍니다. 영기 씨 아드님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음식을 많이 해오는 걸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겠어요. 네. 그리고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거의 밀키트 수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딱 유통기한 건강에 진짜... 해롭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정기 씨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네네. 어머님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네. 꼭 드시고 싶은 거를 말씀을 하십시오. 좋다, 좋네요. 그리고 통 크기를 정해주십시오. 아니, 괜찮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의 자리는 내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